얘기는 좀 솔직히 민감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방송을 보시면은 사실 그런 입장에 상담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이거 다내 얘기 어떻게 좀다 이게 좀 공용화되는 것 같아서 좀 민감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사실상 이런 정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런 걸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법당에 오시는 손님이 한 분을 그냥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 대신 조금 젊었어. 젊었는데 이분은 이제 애초에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처음 이혼을 빨리 한 거예요. 애 하나를 두고 이혼을 빨리 했어. 그분 사주에도 그래.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가 갖고 있는 사주인 특성인데 처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젊잖아. 젊은데 얼마나 인기가 얼마나 뭐 있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나는 게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런 분이 오셨는데 오셔갖고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아니 그분이 유부남을 또 좋아하시네. 아니, 대놓고 하는 얘기가 이런 남자가 있는데 사주를 보면 알죠. 이분이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도 이혼을 하신 분인지는 거 아는데 그분은 사주가 좋으신 분이야. 일부 종사가 계속 가시는 분인데 그분의 사주를 꺼내놓고 이분하고 나를 붙여달라. 이 얘기는 결론은 이 가정을 깨고 나한테 오게끔 해줄 수 없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죠. 솔직히 애동인데 솔직히 멋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인간으로서 대답하면 아유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뭐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신에서 허락이 안 돼요. 신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신의 제자가 된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구제중생, 만인들의 구제중생을 하라고 신을 내려주고 신의 제자가 된 거지 그분들의 욕심을 갖고 내 욕심을 채우자는 거는 솔직히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인간에서 욕심을 갖고서 그 일을 했다고 한들 그 일은 성부를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의 그 욕심보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많아. 그 남자에 대한 뭐 돈이나 이런 욕심보다는 그 유부남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예전부터 원래 첫사랑이었어, 그분이.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은 선배자, 후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쭉 듣다가 아 그랬냐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 사람은 가정을 엄연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갔다 한번 갔다 왔지만 가정 있는 사람을 가정을 깨고 너한테 붙여달라고 그러면 이건 너의 욕심 아니겠냐 이게 얘기를 하니까 욕심은 맞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난이 사람하고 쉽게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러면 내가 많이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뭔 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직장이 그 사람이 그땐 부동산이었어. 부동산 중개 매매상을 하고 있는 이제 한참 이제 그 부동산을 차려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컨설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의 사정을 들어서 이 남자를 가정을 깨고 너한테 붙여주진 못하지만은 사업 파트너로 붙여줄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의 인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는 우리 신령님들의 원령에 이런 건 너하고의 그 남자하고 관계는 그냥 나는 그 선까지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네가 허락을 하겠느냐? 네가 좋다 그럼 나는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뭐 애가 타죠. 그렇게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랬던 내가 그걸 그러면 해주겠다고 하고서 딱 한마디를 했죠 그분한테. 그렇게 돼도 너는 이 사람의 가정을 깨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너는 역으로 너한테는 큰 업이 가는 거라. 네가 더 나중에 더잘 살고 더 편하게 살려면은 이분은 너의 당장의 욕심은 지금 이렇게 사업 파트너에서 너를 그걸로 인해서 재워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을 네가 갖게 되면은 너한테는 큰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얘기를 하고서 그몇 번의 안그 경고란가 이런 걸 많이 해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제가 신 받고 나서 지금 한달 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 남자하고 해달라는 분이 그 일을 끝나고 한 달이 열흘이 지났어. 근데 그분 연락이 왔어요. 아유 보살님 잘 계시죠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선생님 저 그분 안 만나려고요. 아니 왜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어떻게든 자기 붙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왜 싫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선생님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도 뭐 이래저래 마음에 고심도 있었고 많이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어서 이래저래 생각해 봤는데 자기도 그건 욕심인 것 같고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는 게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아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우리 신령님도 참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 제자가 어떤 마음에서 해줬는지 모르지만 신령님들은 그 이뤄준 거는 결론은 제가 말했던 처음 이뤄졌던 듯이 그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론은 이 여자가 마음 편하게 그 남자를 놔주고 그분은 이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 아니, 보살님 마음이 이렇게 천심인데 새로운 남자가 어떻게 안 나타나겠냐. 어느 남자든 간에 그런 마음을 아는 진정한 그 보살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법당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시는구나.